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깨끗한 하천계곡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청정계곡 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했는데요. 경기도는 앞으로 자연 그대로의 복원을 넘어 청정계곡이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합니다. 경기주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청정계곡 하천 복원 사업. 경기도는 25개 시군의 204개 하천 계곡에서 불법 시설물 11,700여 개를 적발했고, 11,600여 개를 철거해 복구율 99.2%를 달성했습니다. 도민들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찾은 계곡을 크게 반겼습니다. 물의 흐름을 막는 불법 시설물이 사라지면서 올여름 수해 피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. 대한민국 행정사에 아마 기록으로 남을 만한 일입니다.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들인데.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정계곡 복원 성과 보고회에서 설득과 대화로 자진 철거를 유도해 빠른 시일 내에 큰 성과를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앞으로는 불법 재발 방지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고, 특히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상인들, 또 해당 현지 주민들께서 과거보다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또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. 경기도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지역에는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지원하거나 상가 번영회를 통한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사업을 벌였습니다. 도는 앞으로도 청정계곡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.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.